반갑습니다. 비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애제자 한 명이 앞에 계시죠. 같이 공부해 볼게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사실은 너무 쉽죠, 그지? 자, 비동사가 뭐가 있었어? 비동사는 I면 뭐야? M이었고, 그지? You면 뭐였어요? Are. 그죠? He나 she나 is면 is. 이런 거였죠. 그지? 그래서 뜻은 뭐였어? 비동사는 첫 번째, 뭐뭐이다. 두 번째가 뭐뭇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쓰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에에, 목소리 내도 됩니다. 자, 그거에 부정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쪽에 not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e is a famous writer. 그니입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거기서 비동사 뒤쪽에 붙입니다. He is not a famous writer. 그는 유명한 작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앞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am not에서 am not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줄여 쓰고 싶으면 I'm 이쪽을 줄이는 거죠. I'm not. 그 다음에 He is not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Isn't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줄여도 되고, He is를 줄여서 He's not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is not인데요. 여기서 This is는 못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is not을 줄여서 This isn't. 그 다음에 You are not은 You are not을 줄여서 aren't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you are를 줄여서 you are not 이렇게 쓰죠. 자, 비동사와 not을 줄이는 것은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가볼까요? This의 복수형인 these죠. 그러면 these are not 하면 이것들은 뭐뭐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these are나 those are를 못 줄이기 때문에 are not을 줄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m not 이렇게 했죠. 이때 am not은 줄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are not 이렇게 했죠. 그러면 are not을 줄일 때는 are를 쓰고요. 여기에 있는 모음 있지. not의 모음. 모음이 없어지면서 n을 붙이고 apostrophe st 이렇게 했습니다. apostrophe t. 그 다음에 is not 줄이면 is 마찬가지로 o가 없어지면서 apostrophe t 이렇습니다. 오케이, okay, next.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우리나라 말은 억양을 올리면서 물음표 쓰면 되죠. 그지?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이 동사가 오게 돼 있거든요. 주어가 뭐뭐다? 이거를 의문문으로 고칠 때는 뭐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면 돼요. 그리고 끝에 물음표를 쓰면 되죠. 이때 동사가 종류에 따라서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비동사는 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are를 문장의 앞으로 보내면 돼요.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mom is free. 엄마는 한가해 지금. 그래서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Is mom free now? 엄마 지금 한가하셔? 이렇게. 그럼 대답할 때 yes, no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엄마가 여자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꿔줘요. She is로 물었을까? is로 답하는 겁니다. No면 no, she isn't 이렇게. 하나 더 볼까요? They are 그들은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자, 바꿔주죠. Are they in the same class? 그들은 같은 학급인가요? 같은 반 학생인가요? Yes, they are. 비동사로 물었을까?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부정문이면 No, they aren't. 이렇습니다. 자, 대답을 할 때는 주어가 명사이더라도 대답할 때는 대명사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답할 때 나는 그런가요? 하면 물어보면 대답할 때 너는 그래요이기 때문에 I는 you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런가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너는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자 단수는 그가 그래요. 여자 단수는 그녀가 그래요. This, that, is는 is로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수인 경우에는 그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 밑에 볼까요?
Is there, are there?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됐습니다. 무엇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때는 yes, there is. 이 두 개를 뒤집어 주면 돼요. No, there isn't. There aren't.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답을 할 때 yes 뒤에는 긍정으로 쓰고요. No 뒤에는 부정을 쓰시면 됩니다. 부정이니까 not이 들어가는 거죠. 긍정인데 not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부정인데 not이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쉽기 때문에 뒤에 문제 풀고 매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